아빠한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이죠. 몸으로 놀아줘야 되니까요. 아이는 평생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죠. 오늘은 두 아빠와 함께 아빠들의 육아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아빠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들이 8살이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8살 딸이랑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육아를 같이 네.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 거는 군대를 같이 다녀온 느낌. 그렇죠. 뭔가 이런 동지 전후의 수다거리가 엄청 늘어났죠. 네. 저는 그 동수님을 그 MBC 프로그램에서 출근. 아무튼 출근. 네네네. 했었어요. 맞아요. 동수 씨는 과거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원이었죠. 이것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제 인생이거든요. 이제는 육아를 하며 아이를 잘 돌보는 아빠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아빠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메뉴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메뉴, 아빠도 육아한다. 요즘에는 함께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부모가 많아졌죠? 맞아요. 아빠도 당연히 육아를 하는 세대입니다. 아빠가 해야죠. 아빠 맞아요. 도가 아니라. 아빠가. 아,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내가 숨 쉰다고 나 숨 쉽니다. 이렇게 안 하듯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저도 남편이랑 정말 같이 정말 50대 50. 남편이 일할 때는 제가 아이 보고 제가 일할 때는 남편이 이제 아이를 보는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아이한테 부부가 함께 사랑을 주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명이 계속 키우면 아 얘는 내가 없으면 이렇게 울어갖고 안 돼. 아빠도 뭐 아, 내가 가봤자 더 울어 막 이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이 되게 밸런스가 좋았던 거 같아요. 저희는 좀 달랐어요. 저희는 저를 진짜 안 좋아했어요. 아, 진짜? 아, 저 정말 육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유치원 다녀오는 길에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엄마가 안 나오면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정말요? 울었어요. 정말. 지혜! 근데 이제는 조금 크면서 최근에는 이제 비슷해졌어요. 근데 그건 아마 또 그 후에 이제 한 6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타네 아이가 원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같이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좀 절반 정도의 밸런스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겠죠? 새로운 메뉴가 나왔는데 아빠도 한다 육아휴직. 맞아요. 육아휴직. 두 분도 육아휴직 하셨나요? 저는 네.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셋이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러려면 회사를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제주도에 집을 구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셋이서 매일 뭐 바닷가, 숲속 이렇게 놀아보자. 자연 속에서. 근데 아이가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아이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매님 제주도 생활 어땠어요? 재밌었고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엄마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아빠가 노는 게 더 재밌어요? 몸으로 하는 건 아빠랑 더 재밌고 생각으로 하는 건 엄마랑 더 재밌어요. 참 말도 잘하세요. 아빠는 별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안 되나요? 네. 저는 육아휴직 두 번 했었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는 복직을 하고 약간 이렇게 육아를 먼저 했었던 케이스. 육아는 같이 할 수 있어도 임신은 여자밖에 못 하잖아요. 임신에 그 10개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1년 정도는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할게 라고 해서 그렇게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저는 둘째를 갖길 원했는데 아내는 둘째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여보는 생각보다 더 좋은 아빠네. 한 명한테만 주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 더 갖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말이 약간 저에게 있어 최고의 천사였던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네. 근데 MBC 남자 아나운서 중에 육아휴직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많지 않죠. 네. 그렇다면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휴직해보셨으니까 도움이 돼요.
아이가 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다 보니까 엄마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랜 시간 함께하고 쌓이는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빠가 정말 일하고 새벽에만 들어가고 또 새벽에 나가고 이러면 되게 낯설어하고 아빠와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아 이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텐데 나중에 뭐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이를 여행을 갔다 오니까 아이가 물론 커서는 기억 못하는데 그 몇 달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근데 그것도 어쨌든 성장 과정에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끼는 순간 최대한 어렸을 때 그리고 나와 같이 있을 때 나중에 기억을 못하더라도 요 성장 과정에서라도 짧은 기억으로나마 좀 갖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 것 같아 이거지. 당연히 써야죠. 아, 당연히. 네. 휴직을 하면서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고. 그치 그치. 예 네. 그리고 시간도 또 갖고 그리고 일도 좀 육아도 나눠서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육아 휴직은. 맞아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육아를 위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메뉴,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맞아요. 그동안은 엄마들은 출산휴가가 90일 정도였는데 아빠들 출산휴가는 10일로 짧았거든요. 짧았어요. 맞아요. 이제는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고 해요. 너무 좋다. 그럼 한 달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출산하면 막 뼈 이렇게 다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우니까 이걸 계속 달래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힘이 엄청 들잖아요. 맞아요. 남자인 내가 와도 힘이 맞아 맞아. 그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뉴가 또 있어요. 이제까지는 아빠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은 네. 출산 후에 아내 출산 후에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고위험 산모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산하기 전에도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게 사실 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많죠. 같이 뭐 산부인과를 간다거나 맞아요. 어디 검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도움 필요할 때 있는데 정말 좋네요. 아이를 육아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돌봄 문제인데요. 새로운 메뉴가 나왔네요. 어떤 아이로 키울까? 근데 전종원 아나운서는 진짜 교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SNS에 제가 보면 아이가 일기를 쓴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쩜 이렇게 일기를 잘 써? 어떻게 이렇게 또 창의적이야? 막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한 교육법이 있으신 거예요? 약간 조미료가 처지죠. 쓸 때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아이디어를 같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본인도 만족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거를 좋아하고 생각의 범위도 좀 확장이 되는 것 같고 여러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첫째를 키울 때 처음에는 애가 활달했으면 좋겠으니까 활발하게 내가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활발한 거지 아이가 활발한 거지. 그렇죠. 오히려 아이는 웃기만 웃고 말할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얘기할 때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활발하게 키우는 그런 느낌이 부모가 있어요. 막 뭔가 하려는 것보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맞아. 게 중요하네요. 다음 메뉴가 나왔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정규 수업 뒤에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그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너무 저희도 어떡하지? 12시 반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늘 봄도 있고 돌봄도 있어? 맞아요. 그래? 그럼 우리 그거 다 해야지? 그래서 저희 그걸 다 하니까 한 4시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 함께 그 현장 좀 볼까요? 좋죠. 네. 수업이 모두 끝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하교와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도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교실을 찾아갑니다. 늘봄 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는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즉,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늘봄 학교인 거죠. 완전 재밌어요.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것저것 배우니까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저희 늘봄학교에는 마술이랑 드론 안공, 목공 등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부모님과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5시. 일본 학교가 끝난 아이들도 하교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원래부터 신청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 같아요. 무료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조금 더 학교에서 보내면서 친구들과 조금 더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고요. 일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해보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달콤한 디저트가 너무나 많은데요. 첫 번째 메뉴를 보니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우선교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더해서 12시간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12시간이면 사실 부모가 맞벌이여도 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두 번째 메뉴를 보니까 내일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 운영 확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메뉴가 맞습니다. 지금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2학년 그리고 2026년까지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해요. 이게 부모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참 좋은 게 부모는 사교육 부담이 워낙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걸 줄일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거 배우고 또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참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좋은 게 저는 진짜 다행히 저희 첫째가 1학년이라 혜택을 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내년에 또 2학년까지 너무 좋은 감사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메뉴는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방학이나 휴일 때도 이런 학교에서의 돌봄이 확대가 된다고요?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방학에도 그리고 우리가 틈새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제도들도 확대된다고 하니까 잘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또 가정 돌봄도 확대가 된다고 해요.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이제 도입됐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들려왔었었는데 내년에 1,200명이 더 추가로 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쨌든 돌봄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 보니까 정말 배가 부릅니다. 기분 좋네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닌가봐요. 두 가지 계속 배불러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좀 커서 자라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부모, 학교, 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행복한 육아를 기대해봅니다.